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, 실장님. 아니, 레이가 어느 생각부터 주력차가 됐어요. 방금 고객님이랑 상담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? 레이 자체는 알터네이트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주행 충전기를 달면 셋 중에 하나 문제가 생겨요.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는 게 주행 충전기인데 앰프가 달려 있어요. 아, 차에? 네, 싸제로. 그게 이제 전력 소비를 하고 주행 충전기가 배터리 충전하면서 전력 소비를 하고 그리고 이 차량의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고 차량의 전장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소비를 하고 근데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충족하기에는 이 차량은 경차기 때문에 이 알터네이터 용량이 작아요. 그게 이제 부족할 수 있어서 뭐 어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. 아하. 실장님, 레이는 네? 주행 충전기를 몇 암페어까지 할 수 있어요? 25요. 우리가 사용하는 게 25, 50두 종류인데 레이는 알터네이터 용량이 작아서 50짜리는 못 쓰고요. 25. 솔직히 25도 레이에는 조금 과한 스펙이기는 해요. 네, 배기량이 작으니까 그만큼 엔진에 힘이 없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또 알터네이터 용량도 작고 주행 충전기는 차량의 알터네이터에서 나오는 여유 전력을 사용을 해서 쓰는 건데 그게 좀 용량이 작다 보니까 너무 큰 걸 쓰면 엔진에도 무리가 좀 가요. 주행 충전기는 보통 다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? 파워뱅크가 무게가 좀 나가니까 이거를 차량 운행량이 좀 많은 분들은 차량에다가 실어놓고 연결을 해놓으면 운행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충전이 되니까 그런 편의성 그리고 이제 바로 그대로 파워뱅크 그대로 싣고 또 차박이나 캠핑이나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럼 가서도 만약에 배터리 용량이 모자라면 시동을 걸어서 좀 충전을 하면서 쓸 수도 있겠네요. 그쵸, 그게 이제 장점이죠. 이제 주행 충전기는 그 운행 스타일에 따라서 운행 요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효율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나요. 차를 항상 뭐 세워두고 어쩌다 한번 쓰시는 분들은 주행 충전기 효율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그래도 달아놓으면 장점은 그렇게 비상시에 당장 파워뱅크를 써야 되는데 조금 모자르다 오늘 밤을 못 버틸 것 같다 할 때 한두 시간 그 시동을 좀 걸어 놓으면 충전이 되니까 대신에 그렇게 공회전 시켜 놓는 거는 짧게 끝내야죠. 너무 해 놓으면 주변에도 민폐가 있을 수 있고 환경오염도 되니까. 그렇죠. 메리평이 아니라 일반 이동식 파워뱅크에도 주충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? 네. 이게 주행 충전기가 꼭 매립을 해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이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주행 충전으로 충전장이 좀 부족하신 분들 근데 주행 충전기에 그 편리성은 또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행 충전기만 설치를 해서 이동식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쓰시다가 주행 충전으로 좀 부족할 때 그때는 집으로 가져가서 또 추가 충전하시고 그렇게 쓰실 수도 있죠. 벌써 다 끝난 건가요? 이 밑에 설치는 끝났고요. 이제 메인 퓨즈만 달면 끝나요. 완전히 배터리에 연결하는 거는 뭐예요, 실장님? 퓨즈요. 안전장치죠. 만약에 뭐 어디 배선이 단락되거나 아니면 뭐 충전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해서 쇼트가 났을 때 퓨즈가 없으면 쇼트가 계속 지속돼서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뭐 차량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퓨즈는 물리적으로 아예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전장치예요. 이거는 필수죠. 옆에 있는 것도 뭐 퓨즈 그런 비슷한 건가요? 순정에는 저... 없는 것 같은데? 요거는 여기 기존에 달려있던 앰프용 퓨즈. 앰프도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기존에 달려있던 거고 잘 충전하고 있어요. 이제 파워뱅크도 같은 위치에 두신다고 하셨으니까
주행 충전기는 그러면은 이것도 예약을 해야 돼요? 아니면 그냥 오시면 할 수 있어요? 예약해야죠. 다른 분들이 예약해서 다들 기다리고 계시니까. 우리가 좀 뭔가 여건이 되면은 하루에 뭐 수십 대씩 받아서 하고는 싶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뭐 두세 대가 도착이다 보니까 뭐 오신다고 무조건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. 미리 예약을 하고 스케줄을 잡아서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, 실장님.